태삼 진짜 너네 군대 벌써 갔다 왔네. 고생했다. 고맙다. 고맙냐. 고생했어? 우리는 국방부 장관님이랑 같이 그 군생활을 했어. 이 기자 무대는 나와야 고생했다고 하지. 이 기자! 아이. 후상 휴가 뭐 받았었어? 나는 대대 모범병사 받아가지고 4일 받았었지. 문 대통령이랑도 마주쳐가지고 이제 악수, 뭐야 이거 손악수도 주먹악수도 했어. 다들. 어 진짜? 아, 그랬어. 나는 보자. 나는 세계도 힘들다. 168명 중에 1등에서 사단장 표창자 들어가 특급전사 모범용사 상까지 받았지. 나는 더 이 기자 갔다 오니까 추위를 모르겠어. 덥다. 지금 땀 막 와. 왜 거기 히터 잘 틀어주나 보네. 이 기자 근데 히터 잘 틀어주나 봐. 거기가 진짜 합천 산속 엄청 추웠어. 그거 알아? 나 40발 만발. 40발 좀 쏘시네. 40발? 진짜? 한 번에? 어, 한 번에. 한 번에?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한 번에. 무슨 사격? 전투 사격? 전투 사격. 50, 100, 200. 아, 죽으렸다. 무릎사 엎드렸어, 계속 바꾸면서. 아, 그럼 인정. 이건 급전사인데? 이거는 인정인데? 창섭이 형이 참 그거를 잘했어. 그 뭐라 그래? 같은 부대를 들어갔어요, 아예 창섭이 후임으로. 훈련소 동기였구나. 몸 합시다 이런 거 뭐야? 선동? 어, 선동, 선동을 너무 잘했어. 맞아. 대장님 오늘 끝나고 핸드폰 빨리 꺼내 주십니까? 대장님 오늘 체육대회 해가지고 이 전투용 주십니까? 맞네. 진짜 사랑받는 분들이야. 근데 다 해줬어 대장님이. 가끔은 이렇게 산책하고 힘들면 팥빙수 사달라고 졸랐었어. 너무 행복하잖아 그런 거 하나가. 와 성재 멋있다. 아직 안 들어왔어. 아직 안 들어왔어. 아직 안 들어왔어. 와 멋있다. 멋있어, 와, 보기야 멋있어. 아, 영화 주인공이야. 아, 또 포스터 사이.